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겨울 신앙 강좌를 담당할 박현민 목사입니다. 비록 함께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장소에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나 지옥이라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나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옥, 죄나 지옥에 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나 지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경향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도 죄나 지옥에 관한 설교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공과 번영에 관한 설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나 지옥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이 지옥은 죄인들이 가게 될 장소이자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인데 한글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중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경우가 11번입니다. 이 외에도, 둘째 사망이라는 말과 같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까지 다 합쳐본다면,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분량이 지옥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옥을 예시하며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놀라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자비와 극률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매우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자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평가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공포와 그 끝없음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또는 아주 두렵게 두렵게 묘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꾸며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를 걸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지옥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도넬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옥의 신학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관하여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며 지옥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서론으로 죄의 결과로 가게 되는 지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분명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 인간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자 베스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동원 목사님이 쓴 회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한 형제가 제게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재미있지요? 청년이 들고 온그 전도지에는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글쎄 무엇을 해야 할까? 저도 재미있는 전도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는 그 전도제를 뒤집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았더니 거기에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옥을, 지옥, 지옥에 가는 것은 마치 컨베이어 시스템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공장에 가보면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저절로 그냥 쭉 미끄러져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옥에, 지옥으로 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누군가가 다음 장소를 향해 그냥 쭉 가고 있는 그 물건을 집어서 꺼내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지옥을 향해 그냥 쭉 가고 있는 인간을 건져내어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죄인인 인간이 갈 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지옥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죄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한 낯선, 한 낯선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옆을 지나던 여러분은 그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 다가가 보니 그 남자가 메뚜기를 손에 들고 다리를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어른이 곤충의 몸을 해체하는 것은 좀 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보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곁을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매뚜기를 함부로 다룬다고 그 남자에게 따지면서 굳이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면을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낯선 남자가 개구리의 다리를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메뚜기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 개입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낯선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새의 다리를 찍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그에게 항의하는 말한 마디 정도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경찰을 부를까요? 아마 경찰을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더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강아지의 다리를 찌드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문제는 달라집니다 강아지라면 방법을 생각해서 개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경찰은 부르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아기를 손에 잡고 아기의 다리를 뜯어내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굳이 질문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기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기를 구하려고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당신이 아기를 위해 개입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당신은 그 요구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죄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가 저질러진 대상의 가치와 값어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저지르는 죄는 무한히 끔찍한 형벌이 어울리는 무한히 극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 서리할 때 보고도 그냥 못본척 눈감아 주는 것이 농부들의 인심이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였다는 것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평가받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위험을 경멸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무한한 악이다. 죄가 무한한 악인 이유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탁월한 위험과 가장 절대적인 권위에 무한한 해를 가한 악이기 때문이다. 더 탁월한 존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덜 탁월한 존재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큰 죄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위험과 권위가 무한하고 완전히 탁월한 존재에게 죄를 짓는 것은 무한히 심각한 잘못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유한한 형벌이 아니라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에, 처벌에 관해 인간은 비판할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가 사소한 것이라면, 죄가 비교적 작은 문제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를 다루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운명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바깥의, 바깥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하셨는데 이때 지옥의 원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게헨나는 원래 예루살렘 외곽지역에 있었던 흰놈 골짜기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떤 장소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흰놈 골짜기에서 암모넨 신이었던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흰농골짜기는 사악하고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흰농골짜기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개했나 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말세의 악인을 불로 심판하시는 장소를 언급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지어 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일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사람들이 이곳을 도배시나 흰농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살인골짜기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곳에 시체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악행하는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이 강렬한 이미지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악인을 지옥에서 벌하신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비유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땅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장소에 지옥이 있을까요? 성경은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도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디라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은 지옥의 위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 톰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옥의 위치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지옥을 피할 방법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위치가 아니라 오직 지옥을 피할 방법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천국처럼 지옥 또한 실제 하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옥은 불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손가락에 조그만 화상만 입어도 하루 종일 따갑고 따끔거리고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지옥의 뜨거움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한 성경은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어두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불의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둘 수 있는 어둘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학설에 의하면 불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후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불의 온도가 비교, 비교적 낮을 때에는 노란색, 조금 더 높아지면 붉은색, 더 높아서 1000도 가까이 되면 불이 파란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파란색은 우리가 보통 취사할 때 쓰는 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아서 샘물을 끓일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면 불은 하얀색이 됩니다. 그런데 불의 온도가 더 높아져서 측정 불가능한 고온이 되면 불은 검은색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까지도 모두 태워버리고 흡수해버리는 무서운 온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이 어두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검은색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미국 교계에서 차세대 리더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 프랜시스 챔 목사님이 쓴 지옥은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알수 있지만 지옥은 없다 라는 제목 옆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옥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프란시스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강하고도 무서운 언어를 사용하셨다. 확신컨대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옥을 끔찍끔찍한 장소로 묘사하셨다. 고통과 불과 어둠과 통곡으로 점철된 곳이다. 확신컨대 주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을 피하도록 만드시려는 것이었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대설라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스 신약성경 유다서 유다서도 7절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 그리고 13절에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는 말로 지옥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개혁주의 저술가 중한 사람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알시스 프로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옥에 갖는 가장 무서운 면은 아마도 영원성일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면 참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러한 희망이 없다. 성경은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서 누릴 생명과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과 고통도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관한 진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다. 둘째,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이다. 셋째,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지옥 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지옥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경각,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제는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닙니다. 정말 지옥은 생생한 실제적인 장소이며 너무나도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으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늘 밤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나의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17일에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공연을 좀더잘 보기 위해서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환풍구 덮개가 내려앉아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20여 명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서 그 중에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인,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연을 잘 보기 위해 환풍구 위에 올라서면서도 그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풍구 덕께는 사람들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든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풍구 덕개가 무너지고 1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인기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의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약한 기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그 사망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설교 한 편을 떠올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행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설교할 때 요즘의 부흥사들처럼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설교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이 청중들과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청중들을 잘 보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설교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으로 볼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정이 없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영원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거나 다음 발걸음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단과 방법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썩어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만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비를 얻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날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부르짖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엄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크게 나타나서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지옥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지옥 교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신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전도와 성교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고 죽어서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힘들게 선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도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헛된 수고라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끔찍한 장소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 지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과연 충성을 해야 할 만큼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스러운 침묵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냉담함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 당하게 될그 고통을 마치 우리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진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19세기 세계 선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휴가 중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중국에 있는 어느 강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두개 있는 사람들은 단지 서서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사람은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그런 무관심을 듣자 겁에 질려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영국 청중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남녀들이여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자로는 구할 구자에 도울 원자로 표기합니다 근데 구할 구자는 건지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원자는 당기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때 공항에서 가방을 찾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 가방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앞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가방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다가 내 가방을 발견하면 손을 뻗어서 그 가방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놓여 미끄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벨트에서 끄집어 건져내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00장의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곳이기에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이름을 알고 전도와 성교에 더욱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을 바르게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의 모습을 바르게 볼수 있는 저희들이 택하요 주 없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의 구원을 점검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